4월 27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폭격을 받았던 연평도가 주민들의 의지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강남을 잇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생겨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녹색 생활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송영길 인천시의장이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폭격으로 아픔을 느꼈던 연평도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이 다시 찾은 연평도의 모습을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 직후 폐허가 된 상황을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했던 지난 11월의 모습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폭격과 민족 분단의 쓰라림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연평도는 이러한 아픔을 주민들 스스로가 극복하고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 관계 공무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폭격을 받았던 당시 잔류 주민이 3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주민 중 약 80%인 1,100여 명이 돌아왔으며 지금은 거의 모두 귀향한 상태입니다. 복구 현황은 지금 현재 그 전파 대상자 집들은 지금 철거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파 반파 대상자들이 지금 임시 주거지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주택 복구가 완전히 되면은 이 임시 거주 주택에서 자기 본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온 주민들은 다시 힘찬 모습으로 일어나 일상생활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은 아픔이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폭격 이전의 일상에서도 늘 포탄 소리를 듣던 주민들은 회복하는 마음 역시 무척 강인한 모습입니다. 뭐 전국 지역에서 연평도가 그만큼 좋아지고 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우리로서는 더 좋고 환영할 수 있는 일이죠.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연평도. 희망을 보여준 주민들의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터미널에서 논현직으로 거쳐 서울의 강남터미널로 직행하는 버스 노선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신설 노선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터미널과 논현지구를 경유해 서울 강남터미널로 직행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해당 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기존의 일부 노선을 조정해 새로운 노선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 이 노선들을 조정하게 된 것은 기존 경기도 시외버스였던 이들 노선이 최근 인천시 시내버스로 소속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로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노선을 활용한 강남행 노선을 짜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가 준공영제 미적용 대상인 만큼 단기간에 노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사 입장에서도 만족 가능한 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현재 서울시가 인천과 서울, 경기 구간 버스의 증차 조치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신규 노선은 운행 시작 이후 점진적인 배차 간격 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인천시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과 소등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송영길 인천시의장이 시민 선도에 앞장서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의장이 지난 23일 인천을 친환경 녹색 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녹색 생활 실천을 선도하고자 동인선 고등학교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지구도 튼튼하게 만듭시다. 파이팅! 이날 가두 행진은 송영길 인천시의장과 환경녹지국장 등 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동인천 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수연로와 문해미끼를 지나 인천대공원에 도착하는 30분가량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행사였습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차량 오부제 시행과 생태 하천복원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인천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향후 시민들이 녹색 생활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옹진군이 한국정보와진흥원 주관인 제12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진흥원 측은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단계의 심사를 통해 옹진군 홈페이지를 최종 선정해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추진 중인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와 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발전소가 해양 피해 및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4일과 5일 딱따구리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딱따구리 음악회는 연주와 함께 타악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재미와 교육적 가치를 겸비해 어린이 음악 공연의 새 장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연은 양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열리며 5일 공연은 오후 4시 공연이 추가로 열립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